1번. 리사 와트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칸막이를 찍어서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고 좀 어렵게 동격이라고 합니다. 2번. 무슨 일을 합니까? 3번. 오케이, 쉽게 말하면 예, 차이가 없네요. 4번. 동물을 도우는 게 하는 일, 뭐 되게 희한하긴 한데. 5번. 라이트에 S가 붙으면 올바른 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이란 뜻도 아닙니다.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거든요. 그 다음. 그렇죠. 뱀을 동물들이라고 해석해서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7번. 우리는 조언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왜이 일을 선택했나요? 왜 했나요? 9번. 흥미가 있었다는 말이 이제 인트레스트고, 이 사람은 애니멀과 로이어 두개다 같이 좋아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10번. 네, 체러티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선단체란 뜻입니다. 남을 돕는 곳. 저는 즐겼어요. 그 일을 그리고 결정했어요. 동물 변호사가 되겠다. 풀타임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파트타임의 반대말이고, 파트타임은 우리말로 아르바이트가 되고요. 정식 직업이 아닌 것이죠. 실은 아르바이트는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영어로 하려면 파트타임이라 하시면 되고, 풀타임은 말 그대로 완전히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근무 시간도 차이가 있겠고요. 12번. 어려운 점 무엇입니까? 13번.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물 학대가 만약에 되면 법으로 처벌을 드디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동물을 뭐라고 하는데 때리는데 네가 무슨 관계냐,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학대법이 생기고 있고, 외국은 아예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겠지요. 14번.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물들이, 이때는 동사대리가 아니니까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처럼이 되겠죠. 뭐처럼 사람의 재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이분이란 말이 뭐뭐조차란 뜻이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15번. 그래서 그들이 누구야? 그들은 극 나쁜 사람. 네,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동물의 권리가 마치 사람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번의 대의하고 대문을 해석을 잘못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 그들 이름 안 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일을, 어떤 일, 동물을 보호하는 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 이름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야. 16번. 케이스는 사례란 뜻도 있고 사건이란 뜻도 있고, 이때는 사건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시도하고 있어요. 법을 소개하는데 그
라벨은 이제 그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레이블 또는 라벨입니다. 네. 그래서 뭐 펫푸드 음식이 있는데 여기 뭐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지. 그죠? 이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소개란 얘기는 즉 사람들한테 소개가 끝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회 법을 소개해서 이 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try는 뒤에 to 부동사 나오면 저번에 했다시피 노력이고 try 다음에 ing가 나올 때는 시도라는 뜻이니 시도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되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등등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8번. 푸드레이블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니 사람들한테 먹는 음식만 법제화가 된다면 이제 이상한 거를 섞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법이 없으면 이상한 거를 막 넣어가지고 먹었을 때 애완동물이 문제가 생기면 처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인들은 어디서 와야 되는지, 아니, 어디서 오는지, 이 성분이 어디서 오고, 뭐, 후쿠시마 같이 뭐, 원자력 많이 있는 곳에서 오는 게 아닌지, 이런 건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만약 이 사건이 소모적이면 그것은 동물의 도망을 지킨 것이. 네. 자, 지금 단어가 어려운 게 나오는데.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권리가 되면 앞에 원화 S가 붙을 거야. 반드시 그걸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지금 두 번이 나온 것이 지금 이거였죠? 그다음에 체러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아까 이 문장이 제일 어려웠었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에 관련된 글을 읽었으니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답은? 2번 답은 이번에 3번 아닌데. 네. 2번 답은 3번은 너? 너? 3번 왜 했어요? 왜? 응? 이거만 이거 여기. 그래서 오기 전에 뭐 했냐니까 아마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What did Lisa do before becoming a full-time lawyer? 는 아까 여기 부분을 쓰면 되겠습니다. 발런티어 워크를 2년 하고 애니멀 체러티에서 같이라고 뭐 이런 도 쓰면 되겠고요. 4번 답은 5번은 네, 새로운 법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nimal law, you think animal rights are more important than human rights? 이렇게 되면 인간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Lisa tried to protect animals, give advice about animal protection. 당연히 맞죠? 여러분도 동물을 좋아합니까? 집에 동물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네? 뭐, 알았어.
미국에서는 유산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저 부분이죠. In some part of America, people can give all their money to their pets when they die. All their money. 전 재산을. 동물이 어떻게 돈을 쓸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동물을 취급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니까 1번은 changing ideas라고 쓰면 되고 2번은 3번 법이 animal doctor must report to paid pet owner to the police. 첫 번째는 돈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수의사가 나쁜 행동을 하는 동물 주인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also라는 단어가 또한이란 뜻이니까 이야기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브레이크업 깨지면 즉 이혼하면 누가? 애완동물이 남자를 따라갈지 여자를 따라갈지 엄마를 따라갈지 아빠를 따라갈지가 아니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하죠? 나 저번에 수업할 때 기억나는데 막 억지로 막 주머니에다가 막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많이 놓고 오면 막 걔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떻게 결정할지 좀 재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1번, 2번, 3번 즉 열거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2번은 또한이라는 단어가 맞겠습니다. 게다가란 뜻이죠. 더해서 3번의 1번 아닌 것은요? 언니스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뜻이니까 뭐가 없으면 퍼니처나 카가 없으면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봐볼까요? 뭐 여기 있긴 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people's animals only as property 아까 나왔었는데 무슨 뜻이지? 재산 즉 자동차나 포니처 가구처럼 동반자가 아니고 애완동물을 재산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애완동물 즉 펫이 이렇게 두드려준다는 뜻이야. 가볍게 쓰다듬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듬거나 보살펴주는 애완용이 아니고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막 그 펫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도 애완동물이라는 뜻이겠지만 반려동물이라는 쪽으로 파트너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막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글인 것 같습니다. 뭐가 없으면? 포니처나 자동차가 없으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죠? 1번 not long ago Lately. 일해요. 뭐 하지 않고 돈 안 받고 to behave towards someone 어떤 사람을 쪽으로 행동합니다. 행동은 그렇죠. 동물 끝. 앞에 있는 단어를 갖고 빨리빨리 풀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 메리가 결혼하다는 뜻이 결혼이 원하지 않아서 깨졌죠? 헤어졌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뭐가 있다? 이 책은 도서관의 재산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아이들한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죠. 여자는 계속 어려운 문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씀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실리는 바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1번 답은? 아닌 걸 빼. 바보, stupid. 됐어요? 네.